그럼 지금부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여연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으로 2024년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경기도의회는 항상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2024년 역시 지나간 2023년보다 더 발전한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일진월보의 의지를 다졌으면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더라도 궁극적으로 더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 세심하고 체감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살피는 데 힘을 모읍시다. 경제위기의 파고가 지난 한 해 도민 여러분의 삶에 너무 큰 어려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의 그늘은 쉽게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회의 당면과제는 2024년에도 오로지 민생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 회복과 경기도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1,400만 도민들께서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민생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 여야와 경기도 교육청이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하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회원 여러분, 해가 바뀌었어도 자치분권의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과 의지는 변함없이 더 굳건하게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올 상반기 국회와 정부를 잇는 강력한 소통 창구가 될 서울사무소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치합니다. 나아가 의회의 싱크탱크가 될 의정연구센터와 더불어 의회 전문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의정연수교육원 설립 검토에도 각각 착수합니다. 경기도의 서울사무소는 지방의 수건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각종 자치분권 제도 정비에 의회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전달할 통로가 될 것이며, 의정연구센터는 의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정책개발 기지로 삼아 의회의 정책 경쟁력, 전문성을 배가하는 발판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의정연구교육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가치를 높일 장치로서 강화된 책임과 권한에 걸맞은 역량 증대의 산실로 조직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2024년 시작되는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시도는 지방의회의 더 큰 가능성을 여는 혁신의 초석이자 자치분권의 길을 넓히는 힘찬 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여는 과정에 경기도의 모두가 초당적 협치를 통해 한 길로 한 목소리로 나아갑시다. 경기도의회는 연초 씁쓸한 성적표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입니다. 전국 최하위라는 평가에 실망하셨을 도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1,400만 도민입니다. 도민들의 신뢰가 없다면 경기도의회의 존재 가치도 빛을 잃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나서겠습니다. 비운 뒤 땅이 더 붙는 것처럼 지금의 아픈 회초리는 더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시금 신뢰와 희망을 안겨드리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2024년 의회 구성원 모두가 심기 일전에 반드시 변화를 이뤄냅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11대 경기도의회도 이제 임기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11대 의회 출범 당시 여야 동수라는 초유의 구도를 통해 여야가 함께 반드시 소통하고
합심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비록 총선을 앞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작은 변곡점도 생겼지만 경기도의 협치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은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적어도 민생, 경제 문제의 큰 틀에서는 여야를 넘어 그리고 각자의 정치적 환경을 넘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민생과제를 해결하는 의회, 도민 어려움에 공동대처하는 의회가 되도록 2024년 새해도 협치의 꽃을 피워 성숙한 의회주의를 구현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과 복잡한 대내의 경제 속에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새해를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들께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더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경기도의회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정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경기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집행부와 의회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민생안정과 미래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중앙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는 달리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6.8% 확장 재정의 길에 도의회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련해서도 도의회는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통과로 도민의 염원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 편입 등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의회와 한 몸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공모에 4만 4천 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관심과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와 같은 도민의 열망을 담아 북부대개발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여야 구분 없는 총선 공통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발벗고 뛰겠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도정 주요 정책 추진에 중요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염정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되었고 민생은 아우성입니다. 2023년 기준 출산율은 OECD 최하위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했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 가까운 것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로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고민과 한숨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 대치 상황은 악화일러이고 세계 정치와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되돌리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도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기회수도 경기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반을 튼튼히 잡았습니다. 이제는 손에 잡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속도를 더할 때입니다. 2024년 경기도정의 핵심 전략은 휴머노믹스입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 전략으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극화된 계층과 세대에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기업과 도정, 민생 안정, 사회혁신 투자로 더 속도감 있게
체감 가능한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기업가 도정으로 경기도의 미래 경제 지도를 완성하겠습니다. 미래 혁신산업 중심으로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도민께 약속드린 임기 내 100조 이상 국내외 투자 유치 목표 중 1년 반 만에 약 50조 원의 국내외 투자가 경기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선 8기 3년 차인 올해 안에 100조 초과 달성을 목표로 더욱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AI 경기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도정에서부터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AI를 통한 혁신에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AI 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바이오 광역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첨단 바이오 거점인 광교를 중심으로 시흥, 고양 파주, 성남, 화성의 5개 권역별 핵심 거점을 융합하여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제1, 제2 판교에 이은 제3 판교 테크노밸리를 시작합니다. 창업부터 사회학까지 전 과정 지원은 물론 대학의 교육과 연구까지 합한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나아가 판교 플러스 20 벤처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경기 전역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스타트업 천국을 본격적으로 열겠습니다. 둘째, 민생 안정으로 도민 누구에게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360도 돌봄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를 통해 위기에 처한 4,19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고 건강을 돌봤습니다. 이제 360도 돌봄으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이와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모두에게 경기도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도 구축하겠습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4조 원의 신용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예산 역시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경기 패스가 오는 5월 본격 시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나야 사용할 수 있는 전국 교통카드,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교통카드, 편리하게 자동 환급되는 고객 맞춤형 교통카드로서 도민 누구에게나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1,400만 인구와 31개 시군별 교통 패턴, 다양한 교통수단과 요금 체계를 반영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효과적인 도민 중심의 교통복지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도 본격 추진합니다. 공공의료원의 역할, 서비스, 경영에 혁신을 더해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도민의 건강격차, 의료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사회혁신투자로 새로운 기회가 생동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새로운 기회입니다. 산업단지 R200 1호, 기업 R200 공급 업무협약 1호에 이어 엊그제 공공 R200 1호 발전소까지 착실하게 이루어왔습니다.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부분 사용 에너지는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공부터 먼저 솔선하여 기업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기 R200은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지 제공기관은 임대료 등 부가수익을, 투자자는 발전 수익을 얻게 됩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확보로 수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경기도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더 전방위적으로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청년의 꿈과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해 193명의 청년이 해외대학 경험을, 589명의 청년이 갭이어를 통해 도전과 변화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해에는 청년사다리 330명, 청년 갭이어는 800명으로 확대합니다.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 패키지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이자 투자입니다. 지난해 약 1만여 명의 문화예술인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되었습니다. 예술인은 기회소득을 통해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도민은 그 결과로 창출되는 문화적 가치를 향유했습니다. 확실한 투자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기존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에도 본격 시행하여 더 많은 가치와 새로운 기회가 우리 경기도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염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1월에 열린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리빌딩 트러스트, 신뢰 재건이었습니다. 당면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두터운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힘을 모아내야 합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달리 소통과 협치의 길을 열어왔다고 자부합니다. 2024년에도 오직 도민의 삶을 위해 여, 야, 정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회수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리빌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의 염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협치와 소통을 통한 도민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11대 경기도의회의 갑진년 첫 출발을 응원하면서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돌아보면 교육감으로서 지난 한 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경기도 의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 교육은 자율, 균형, 미래를 정책의 기조로 삼아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시범 운영해서 학생 개별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힘써왔습니다.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서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꿈과 재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반 위에서 경기교육은 기본과 기초를 충실히 다지고 새로운 교육구의 변화를 이끌면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 금년도로 처음 뵙는 시간을 맞이해서 2024년도 경기교육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의 경기교육은 첫째,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을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경기교육에서 말하는 학력은 지적인 학습 능력에 국한된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신체,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속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미래 사회의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포괄적 역량을 의미합니다. 경기교육은 무엇보다 먼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집중할 것입니다. 기초 기본학력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스스로 학습을 이끄는 수업 그리고 IB 프로그램 적용 확대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체력을 기르고 인성교육을 강화해서 모든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는 에듀테크 하이러닝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을 과거의 방식으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미래 교육과 디지털 대전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 완료를 추진하고 있으며 AI 교수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구축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재의 보급만으로 미래 교육을 실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르는 풍부한 수어 콘텐츠와 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는 여러 선생님들이 우수 수어 콘텐츠를 발굴해서 하이러닝에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마련해 주신 특별 재원을 적극 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교육, 지역협력 공유학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은 모든 학생의 다양한 관심과 재능을 담아내기에는 학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자원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학교를 지역에 개방함으로써 공교육의 영역을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시설 복합화와 시설 공유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님이 희망하는 공유학교 분야를 확대해서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자율과 업무 개선을 이루겠습니다. 학교는 자율의 가치에 기반하여 저마다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교육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학교 구성원 모두 본연의 학교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목적을 지정해서 사업비를 교부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학교가 자유롭게 편성하는 자율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이 학교는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교육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원이 학생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행정적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권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는 매우 안타까운 교권 침해 사안들을 경험했고 교육감으로서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교육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교육의 기본적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 보장합니다. 이와 함께 교사를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교원들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육 앞에 놓인 현안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설계한 여러 정책 가운데에는 우리 경기도를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심이 집중된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유보 통합 기반 마련과 책임 돌봄 운영,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실천과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학교 폭력 예방과 화해 중재단 운영 내실화, 과밀학급 해소, 그리고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등 산적해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해서 세심히 살피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염정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며 이를 통해 사회와 국가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교육 현안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진단과 해결 방안은 같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경기도민과 교육가족 모두 교육이 가진 근본 목적만큼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된 학교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교직의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며 학교,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인성과 역량을 갖추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는 교육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져온 경기교육의 기초 설계를 바탕으로 학교가 바뀌고 교실이 바뀌는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원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더 나은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경기교육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힘있게 열어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거듭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